누구인가? 1992년 스타 다니콜 대회에서 이승철 총리로 데뷔한 박명수. 와, 어떠냐? 부담스러운 쌍꺼풀과 못난 외모.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. 다소 바보스런 연기와 여자 연기로 개그 활동을 시작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TV에 나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카트를 딱 나와도 기억이 빡 남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. 흔들다가 내밀고. 하지만 그의 독특한 외모를 이용한 개그는 큰 호응을 일으키지 못하고. 알로. 왜? 알로. 함께 데뷔한 개그맨 동기들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를 때, 그는 늘 1인자의 그늘에 가려 조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.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. 내가? 하지만 그에게 희망은 있었다. 그것은 바로 동료들이 그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. 괴질의 걸지한테 조심합시다. 저는 가장 재밌어요. 제가 아는 대한민국 그 개그맨 중에 한 3명 손꼽는다면 그중에 박명수 씨가 손꼽힐 정도로 참 재능이 많으신 분이고, 녹화장 안에서 박명수 씨 때문에 한 100% 다 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아니요! 사우나가 뭐 이래! 개그맨을 웃기는 그가 새롭게 선보인 캐릭터는 바로 호통! 야야야! 너 이마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왜 떠들 그래? 누구한테 그걸 배운 거야? 그지야! 그런데 그의 호통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는데 바로 명수 인스타 이경규. 야, 거기 싫어.